안녕하세요. 탐 레시피 시간입니다.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동치미. 국물 요리. 저는 겨울에 이걸 꼭 해먹어요.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이 음식. 명절 앞두고 해먹으면 더욱 좋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니까. 떡볶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 저는 어른 아이거든요. 와, 너무 뭐지? 300살 형님이시죠. 뭘까? 간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돼지갈비예요. 아, 돼지갈비! 아, 돼지갈비. 와, 너무 맛있죠. 이거 뭐 어른 아이, 남녀, 노소 다 좋아하죠. 제가 곧 뜯어야 됩니다. 이 돼지갈비를 제가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와. 근데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자, 선생님 오늘 레시피 돼지갈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또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영자쌤, 돼지갈비 고를 때는 뭘 봐야 하나요? 돼지갈비는요, 이렇게 돼지갈비 그 색이 살색이 이렇게 선홍빛이어야 돼요. 그리고 뼈는 작고 살이 이렇게 많이 붙은 게 좋은 갈비예요. 살이 많이 붙은 거. 아, 그러니까 뼈가 조금 작아야 좋은 거군요. 돼지갈비찜 그러면요, 재료, 양념 이것저것 넣어서 하루 재워놔야 되거든요. 그치. 솔직히 번거로워서 잘 안 하거든요. 아, 귀찮아요. 아, 이거는 양념 안 재우고 바로 삶을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해먹는 거라고. 바로 해서 양념도 간단하게, 맛은 최고로 만들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야, 이거 좋다. 와. 이거 좋다. 아니, 보통 익힐 때 핏물 정도 빼주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 안 씻고 해도 돼요. 이거는 소갈비와 다르게 핏물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한번 데쳐서 씻을 거예요. 데쳐서. 제일 먼저 생강청을 제가 한 숟가락 넣을게요. 이 생강청을 넣게 되면 이제 고기의 연육작용도 하고요. 또 생강청이 약간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갈비를 짜게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남는 맛이 단맛이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아, 저게 비법이네. 그 다음에 물을 붓 거예요. 물을 붓는데 물을 많이 붓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부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겨우 그 고기가 잠길 만큼. 한강수에다가 고기를 삶는 게 아니에요. 한강수. 삶을 때 한강수가 되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영자쌤, 고기에 칼집 넣어야 되지 않나요? 소영 씨, 돼지고기는 칼집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연하거든요. 아, 진짜? 돼지갈비가 삶기는 동안에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당근, 대파, 고추, 그리고 뭐 다시마가 한 장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야채는 요게 다예요.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진짜. 이렇게 또박또박 썰어갔고요. 이거를 돌려깎기 할 거예요. 면을 치는 거는 해놨을 때 옆에가 무르지 말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셔도 돼요. 부딪히면서 무르지 않게 하려고 저기 깎아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조리다 보면 그냥 통째로 사용할 거예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더 칼칼하고 맛있어요. 어? 청양고추도 들어가네요? 자, 이제 고기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나 갑자기 배고프네. 자, 여기 바글바글바글바글 끓고 있고요. 네. 자, 여기는 살짝 빨갛고 겉에는 살짝 익었죠, 다? 이제 이거 졸일 거니까 요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다 익히면 고기가 뭐 너무 단단하고 맛이 없어요. 반만 삶아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쪽은 살짝 빨갛게 보일 정도로 해도 되는 거네요. 혹시 뼈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얼른 씻어주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다시마를 밑에 한 입 까세요. 더 맛나라고. 여기서 감칠맛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씻은 물기를 쭉 뺀 돼지갈비를 이렇게 넣으세요. 다시 넣고. 여기다가 양념만 넣어서 졸이면 돼지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쉽죠? 아, 너무 쉬운데, 진짜. 양념도 이것저것 아니고 그냥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간장, 마늘, 설탕, 후추, 참기름 진짜 기본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기본이야. 저거 다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양념이 다 됐어요. 대충 슬슬 저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 썰어놓은 거.
아 진짜 저게 다예요? 너무 간단한데? 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데까지 약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와. 막 끓고 있는데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진짜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분 밑작업 한 다음에 졸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간단한데? 청양고추도 넣어요. 아니, 근데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넣으시는데요? 우리가 돼지갈비 하면 어떻죠?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에 좀 먹다 보면 느끼해요. 아, 느끼해. 냄새 나죠, 살짝.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고추의 그 알싸하고 매운맛이 돼지고기에 딱 배이기 때문에 갈비를 먹었을 때 느끼함이 단 1도 없다고요. 아. 뚜껑을 덮고 약간 중약불로 조금 더 익혀줄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중약불로 얼마나 더 끓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그래갖고 요거 다 된 거는 뭘 보면 하냐면 고추가 형태가 없을수록 좋아요. 제가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와, 고추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이 돼지갈비는 이렇게 마구 저으면 안 돼요. 뼈가 쏙쏙 빠지면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이 뼈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갈비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뼈가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느낌이 아, 안 살잖아요. 휘저으면 뼈가 빠지는구나. 네. 어머, 저거 비법이다. 진짜. 자, 이제 맛있는 냄새가 아주 절정에 올랐어요. 아,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나와주세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또 아는 맛이라 더 괴롭네. 저 청양 고추가 싹 배어들어가지고. 하, 진짜 부럽다. 배고프다. 저거 뼈가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